먼저 그 김동욱 간사님께서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모욕적입니다.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요. 20대만이 아니라 그전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20대에도 장제원 의원님도 일소이셨던가요? 여러 번 논의를 했죠, 사실. 내용 거의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심도 깊게 사실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의견도 일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로 밀리고 밀리고 의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면 통과될 수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우리 법사위의 관행이 전원 합의제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통과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관행들 때문에 많은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미루어져 온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님도 이 법안 내용들 저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동안 나왔던 안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지금 주택 장제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이제는 저는 국회가 바로 결단 내리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도 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결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저는 여기 표결 지금 정해진 수순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논리가 맞고 타당하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딱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이 법안이 정말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되어 있지만 맞는 형태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토교통부 차관님께서 오늘 나와 계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법안도 이제는 이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법무부만이 아니라 그 국토교통부 장관도 협의해서 주택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법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